보통 이 시간에 굿모닝 코리아를 함께 하는, 그리고 지금쯤이면 이미 끝나서 안녕 하고 돌아갔을 텐데 오늘은 9시까지 함께합니다. 굿모닝 코리아 평일지기 주디 주혜경이에요. 신청곡 있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하시는 분들, 도로 위에서 꽉 막혀서 지금 스트레칭 필요한데 이 노래 들으면 신날 것 같아요 하시는 모든 분들, 100원의 유료 문자창 샵0999 우물정 0999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신청곡 마구마구 들려드릴게요. 지금부터 고고고. 앞서 4부에서 마무리할 때 우리 한류스타 이야기 해봤죠. 트와이스와 방탄소년단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 나이대에는 뭐 한류스타 하면, 월드스타 하면 이들 빼놓을 수 없죠. 베이비복스의 야야야. 남자 한류스타, 우리 때 월드스타 하면 B 빼놓을 수 없죠. 안녕이란 말 대신. Who are you, B? This is your B. Right? 아니야. Put your hands up. Come on. Put your hands up. Come on. Put your hands up. Come on. 손 들어. Give it up, give it up, yo. Give it up, give it up, yo. Like this, come on.
도대체 무슨 말이길래 말을 못하니 말을 하면 혹시 내가 그만 울어버릴까봐 못하는 말 이러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래 차라리 말을 하지마 그러면 내가 알아서 알아들을 테니 살짝 웃으며 돌아서줄 테니 네가 나의 곁을 떠나 다른 사람에게로 간다면 가면 네가 떠난다면 내가 돼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품이 좋다면 언제라도 충분히 안녕이란 말 대신 작은 미소 하나만 주면 돼 그런데 너는 그냥 그런데 너의 그 예쁜 입에서 고마워. 절대로 듣기 싫은 말이 몇 개 있어 잘 가 행복해 미안해 다른 사람이 생겼어 이해해 그리 그런 말들은 절대 듣기 싫어 행복해. 가슴이 너무 아파 들을 수가 없어 미안해. 너를 너무 사랑하나봐 다른 사람이 이별은 생겼어 뛰어넘고 싶나봐 예. 이별 장면이 없는 이별을 하고 싶어 이별의 말도 눈물도 난 너무 아파 어차피 아. 너도 말을 하기 쉽지 않을 거고 아니. 나도 들으면서 분명히 울 거고 아니. 보는 많아 네가 떠나는데 문제 많아 그리고 또 귀찮아 그리 제발 떠나 아무 말도 말아 난 괜찮아 그렇게 웃으면서 떠나 네가 나의 곁을 떠나 다른 사람에게로 간다면 네가 떠난다면 내가 돼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품이 좋다면 가수 이선입니다. 70년 변함없는 칠성 사이다처럼 올해도 청량한 한 해 되시길 바래요. 정남이와 칠성 사이다 정남이와 칠성 사이다 언제나 칠성 사이다 우리 입맛엔 칠성 사이다가 좋아요. 오래 쓰는 새 단기는 뭘까 오래 쓰는 코팅기는 뭘까 45년 사무기기 전문가니까 오래 쓰는 사무기기 하피어랜드랍니다. 제 가게는요 주방 서빙 배달 청소까지 사장인 내가 혼자서 다 힘들어 사장님 애쓰지 말고 알바 쓰세요. 사장님은 순 돌려서 천국 알바님은 일구에서 천국 이래서 천국 하는구나. 알바 쓸수록 천국 알바 천국. IRP를 찾습니다. ETF부터 부동산 리츠, TDF까지 다양한 상품으로 준비된 IRP를 찾으시는 분은 지금 미래에셋대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대우에는 있다. 다양한 상품으로 연금 자산을 관리해주는 IRP. 지금 가까운 미래에셋대우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CCTV가 있다. 지켜보기만 하는 CCTV. 알아서 출동까지 하는 KT 기가아이즈. KT가 똑똑하게 지켜주니까 우리 가게 안심 이상무. KT 기가아이즈. 인테리어 훼손 걱정까지 끝. 가입 문의 1522-0123. 정우성입니다. 20번째 생일 기억나세요? 뭔가 더 특별했던 기억.
그래서 하이마트도 20살을 맞아 특별한 세일을 준비했습니다. 롯데 하이마트 창립 20주년 세일. 놀라운 혜택과 더 놀라운 선물을 받으러 하이마트로 가요.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매장 문의. 네, 노래 듣고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문자창 보니까요, 오늘 연휴 첫날인데 출근 안 하고 운동하면서 굿모닝 코리아 듣고 있어요 하셨는데, 굿모닝 코리아 아니고요, 집으로 가는 길 설 특집 교통 생방송입니다. 물론 제가 굿모닝 코리아를 방송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굿모닝 코리아였으면 벌써 끝나야죠. 8시에 안녕 하니까. 듣고 싶은 노래들, 오늘 좀 시대를 많이 거슬러 올라간 노래들을 많이 신청해 주시는데, 저희는 9000, 90년대부터 2000년대 정도, 그리고 또 80년대 후반 정도까지는 살짝 들려드릴 수 있지만, 네, 너무 오래 올라가시면 안 돼요. 개인 사정으로 1년 만에 만나네요. 생기발랄한 아름다운 목소리는 여전하시네요 하시며, 0566님, 어머! 오랜만에 봬요. 제가 굿모닝 코리아 시간에 이용하는 그 문자창은 여러분 성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적어놓는데, 여기는 적어놓을 수가 없어서, 네, 원래는 뉴스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성함도 모르겠고 번호만 보니까 누가 누구신지도 모르겠고요. 계속 이어서 듣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 위에서 고군분투하면서 막히는 도로 위에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다 환영합니다. 사실 지난해 정리하면서 K-POP 이야기를 앞서 해드렸는데, 올해를 맞이하면서 사실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다 계획이 있었구나 라는 대사가 유행이 되기도 했던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지난해 한국 영화 100주년이었는데 사상 처음으로 칸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했고요. 또 골든글러브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열린 비평가 협회상을 휩쓸다시피 했습니다. 이제는 뭐 오스카 수상까지도 점쳐지고 있죠. 3대 영화제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만, 상을 너무 많이 받아서 도대체 몇 개나 받은 거야 싶어서 찾아봤는데, 오, 장난이 아니네요. 올해 들어서도 엄청나게 받았는데요. 일단 세계 각지 모든 나라에서 열리는 비평가 협회상은 다 휩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생충을 필두로 올해에는 K-영화 바람 역시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와서 설 연휴 기간 4일 짧고 굵게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극장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개봉 영화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생각나요 그 아침 회사 속에 수줍게 울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시절 그땐 그렇게 할 데가 없었는지 언제나 조조하리는 운이 차지였었죠. 돈 500원이 어디냐고 난 고집을 피웠지만 사실은 좀 더 일찍 그대를 보고파 하지만
노래 좋아해요 라면서 경수님 말씀하셨고요. 이문세와 이적이 함께 부른 조조할인 이어갔습니다. 자, 점점 정체되는 구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정보 알아볼 시간인데요. 고속도로는 조중민 리포터 그리고 국도정보는 이지연 리포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중민 씨 지금 많이 막히나요? 네, 지금 고속도로 상행선 이동은 대체로 수월한데요. 하행선 귀성 차량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정체는 오늘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 가장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서울을 출발해 부산까지는 8시간 10분, 광주까지는 6시간 10분, 강릉까지는 4시간 20분, 대전까지는 3시간 50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상황입니다. 부산 쪽으로 기흥동탄부터 남사까지 16km, 또 안성분기점부터 북천안까지는 18km 구간이 길게 밀리고요. 이후로 천안휴게소부터 남이분기점까지 25km 구간이 많이 어렵습니다. 서양고속도로는 목포 쪽으로 화성휴게소 부근에서 4km 정도가 밀리고요. 이후로 서평택분기점부터 서해대교까지는 13km, 또 무창포부터 춘천대까지는 10km 구간이 정체입니다. 평택시흥고속도로는 평택 쪽으로 남한산부터 송산마도까지 길게 밀리고요. 평택제천고속도로는 제천 쪽으로 서한성 부근, 또 남한성부터 금광 3터널까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정보였고요. 이어서 국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지연 씨. 네, 국도는 강원권으로 이동하는 교통량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구리에서 홍천 쪽으로 남양주 팔당터널에서 양평 용담대교 북단까지 밀리고요. 39번 국도는 안산에서 아산 쪽으로 평택 금곡삼거리에서 인광육교까지 정체입니다. 3번 국도는 성남에서 이천 쪽으로 광주 대원문기점에서 태전나들목까지 밀리고요. 안성대로는 용인에서 천안 쪽으로 입장교차로 일대 밀립니다. 42번 국도는 인천에서 원주 쪽으로 양지사거리를 중심으로 속도 좋고요. 43번 국도는 발안에서 수원 쪽으로 화성 덕리사거리를 중심으로 밀리는 곳 없습니다. 북양화청원도로는 과천에서 봉단 쪽으로 호매신나들목 일대만 밀리고요. 분당 수서로는 수서 쪽으로 탄천나들목과 장진나들목을 중심으로 속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KFM 경기방송 설특집 교통정보였습니다. 자, 이번 연휴 가족과 함께 극장 찾으실 분들을 위한 정보, 개봉 영화들 소개합니다. 자, 먼저 그제 개봉을 했죠. 이병헌 주연의 남산의 부장들. 당시 제2의 권력자라고 불리던 중앙정보부장 역의 이병헌. 대통령 암살을 기획하기까지의 40일을 다룬 영화인데요. 12.6 사건이라고 불리죠. 역사적 이야기를 다룬 묵직한 영화입니다. 자, 그리고 설 연휴 하면 코믹 영화 빼놓을 수 없는데요. 코믹 영화도 꽤 많이 등장했습니다. 자, 먼저 웹툰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꾸면서 국정원을 나온 준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런데 술김에 1급 비밀, 국가의 1급 비밀을 웹툰으로 그려내면서 겪는 이야기를 참 재미나게 풀어냈습니다. 히트맨이라는 영화고요. 포스터만 봐도 엑스맨의 울버린을 패러디한 재밌습니다. 액션과 코믹이 적절히 섞였다고 하는데요. 권상우 주연의 영화입니다. 자, 그리고 나 혼자 사는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리 조금 공개가 되기도 했었죠. 어느 날부턴가 동물의 말이 들리기 시작한 국정원 요원 태주. 동물과 힘을 합쳐서 수사를 하는 아주 유쾌한 영화라고 하고요. 미스터 주, 이성민 주연의 영화입니다. 네, 그리고 또 배정남 씨가 이 나 혼자 사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기도 했죠. 굉장히 유쾌한 가족 영화라고 하니까요. 함께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지난주에 개봉을 한 위기의 동물원을 구해내는 직원들의 재미난 에피소드를 다룬 영화 해치지 않아. 평이 좋던데 설 연휴를 맞아서 극장 가실 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재미난 영화들 많이 보세요. 자, 현재 상영 영화들 중에서 겨울왕국 2도 있죠. 아이들이 그동안 못 봤던 아이들이 많이 볼 것 같은데. 자, 원에 삽입된 곡입니다. 이디나 멘젤 Let It Go. Kingdom of isolation and it looks like I'm the queen. The wind is howling like this swirling storm inside. Couldn't
keep it in. Heaven knows I try. Don't let them in, don't let them see. Be the good girl you always have to be. Conceal, don't feel, don't let them know. Well, now they know. Let it go, let it go. Can't hold it back anymore. Let it go, let it go. Turn away and slam the door. I don't care what they're going to say. Let the storm rage on. The cold never bothered me anyway. It's funny how some distance makes everything seem small. And the fear is in one's control. Me can't get to me at all. It's time to see what I can do to test the limits and break through. No light, no road, no rules for me.겨울왕국 2 삽입곡 그리고 태연이 부른 버전입니다. 숨겨진 세상. 듣기 싫어 저리가 제발 좀 나를 내버려둬. 지금 이 행복을 잃고 싶지 않은데 스쳐갈 바람일 뿐이야. 뭐라 말해도 그만해. 못 들은 척할래. 소중한 내 사람들을 떠날 수 없어. 저 불안한 세상에 날 떠밀지 말아줘. 저 두렵고 낯선 위험한 놈들 비바람 몰아치듯 저 멀리서 날 불러.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넌 왜 자꾸 나를 부르니. 내가 위험해지는 거 그걸 바라는 거니. 어쩌면 알고 있니 마법 같은 내 비밀.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걸. 견디기에 버거워져 힘이 강해질수록 잠들어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대한민국 듣기평가 잘 듣고 풀어보세요. 다음 토론의 문제는? 그 얘기 분명히 안 들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거는 선생님 생각이시고요. 제 얘기도 좀 들어보세요. 제 얘기를 듣지도 않고. 이 대화의 문제는 바로 듣기. 세상 대부분의 문제는 잘 들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 말이 통하는 사회. 듣기에서 시작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준비해 주십시오. 자네 얼굴 대만에 2시간 뒤 도착 예정입니다. 설렘 가득한 40개의 컨텐츠가 2시간 거리에. 나는 대만족입니다. FM 99.9MHz 경기방송입니다. 하루의 행복을 여는 수도권의 중심 KFM 경기방송이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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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을 yeah 뿌뿌뿌뿌뿌 보여줄게 pick up the phone now or never pick up pick up wow wow 정신없이 쿵쿵 내 마음을 뿜뿜 사정없이 hit it hit it hit it ho 여기서만 어떻게 더 넌 낮이나 밤이나 빛이 나 미쳐나 말리지마 달려와 이제 나만 생각날 거야 밤에 잠도 잘 못 잘 거야 점점 더 fall in love give it to you FM 경기방송 설 특집 교통생방송 집으로 가는 길 6부 문 열었고요. 6부의 첫 곡은 거북이의 비행기. 비행기 부탁해요 주디 하신 3287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이어간 곡 모모랜드의 뿜뿜. 저도 신청합니다. 모모랜드의 뿜뿜 틀어주세요. 파이팅 하시고요. 하시며 7506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두 곡 이어서 틀어봤고요. 2702님께서 아 목소리 좋아요. 아침에 어울리는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방송을 진행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설 연휴 지나고 나서도 놀러 올게요. 라고 하셨는데 자, 잘 들어주세요. 평일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의 흥겨운 아침을 책임지는 저는 굿모닝 코리아의 쭈디 주혜경입니다. 평일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책임지고 있고요. 굿모닝 코리아는 주말에도 계속되지만 진행자가 달라집니다. 네, 신채희 씨의 방송도 굉장히 흥겹고 재미나니까 잘 들어주시고 저는 평일에 함께하고 있어요. 혹시 주파수 여기저기 맞추다 오늘 딱 듣게 되신 분들도 좋고요. 다른 날에도 자주 놀러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명절 연휴에 처음 들었는데 놀러 왔어요 라고 하시면 혹시 알아요? 제가 막 선물도 드리고 그럴지? 뭐 명절 연휴 특집 방송 때는 선물이 없지만 굿모닝 코리아 시간 때는 선물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출발한 지 3시간째인데 여전히 경기권입니다. 차 진짜 막히네요 하시면서 라디오 듣다가 남편이 문자 보내래요. 신청곡도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0025님 광고 듣고 돌아와서 신청하신 곡 바로 나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올겨울은 갤럭시 아카데미의 계절. 삼성전자 S 아카데미가 갤럭시 아카데미로 확 달라졌어요. LTE 되는 갤럭시 북 S, 얇고 가벼운 북 이온, S펜 기능의 북 플렉스, 노트 10, 탭 S6, 웨어러블까지 갤럭시 아카데미를 지금 만나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삼성전자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모닝커피 어때? 어디서 살까? 이제 출근 시간대라 밀릴 것 같은데. 주차도 번거롭고. 왜? 이럴 때 딱! 딱! 맥드라이브입니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만 내리면 되니까 출근길에도 맥도날드 맥드라이브. 저녁엔 빅맥. 박나래입니다. 가슴이 답답한 이런 날에도 마시자 캔 사이다. 끝없이 갈증나는 저런 날에도 마시자 캔 사이다. 가슴이 탁 터지는 시원한 맛. 이런 날에도 저런 날에도 마셔 킨 사이다. 코카콜라 음료 주식회사. 차가 막혀 인상 쓰면 주름 생기죠? 주름 개선 얼굴 운동 김상중을 따라해보세요. 유스필 이 모양을 크게 유스필. 그런데 말입니다. 주름 개선은 히알루론산 필러 유스필이 함께합니다. 필러는 유스필. 본 광고는 의료기기 광고입니다. 1월의 향기로운 퀴즈. 설 명절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절을 뜻하는 말은? 예, 정답은 세배입니다.
서로 간에 정을 나누며 세 배로 행복해지는 명절 되길 바라며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맥심 한잔 할까요? 맥심. 안녕하세요, 가수 이선입니다. 70년 변함없는 칠성사이다처럼 올해도 청량한 한 해 되시길 바래요. 칠성사이다, 정성이 맛 칠성사이다, 언제나 칠성사이다. 우리 입맛엔 칠성사이다가 좋아요. 제 남편의 신청곡이에요. 우리 남편 아저씨 맞죠? 하시면서 0025님께서 신청해 주신 강산의 노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아저씨 맞죠? 라는 질문에는 노코멘트. 무지할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자, KFM 경기방송 설 특집 교통생방송 집으로 가는 길 6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 마지막 곡 소개해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 프로그램이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요. 청취자분께서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하루하루 감사히 살다 보니까 진짜 감사할 일이 많아졌어요. 올해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긍정적으로 올 한 해 잘 보내시기 바라면서 월요일 아침 6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이어서 집으로 가는 길 바통은 미키 광수 어야를 맡아서 제작하는 미키 광수 아니고요. 장피크스로 유명한 장주영 PD입니다. 좋은 노래와 재미난 이야기 이어갈 테니까요.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고요. 저는 평일 굿모닝 코리아 지기 당신의 쭈디 주혜경이었습니다. K-Will 말해 뭐해. 눈팔게 하지 말고 말해 볼래 말해 볼래 나의 맘에 담긴 사랑 You are my only1930년대 인천 강화도가 섬유산업의 메카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1933년 강화도에 조양방직이 문을 열면서 그 이후 심도직물, 이화직물 등등 60여 개의 직물공장이 들어섰습니다. 이때 당시 강화읍에만 직물공장 직원들이 4천여 명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이야 섬유산업이라고 하면 대구를 떠올리지만 이렇게 1970년대 강화도는 직물산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강화도에 이런 공장들이 남아있진 않지만 그 옛날 조양방직 공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한 문화공간이 있습니다. 조양방직을 유지 관리하고 있는 이용철입니다. 이게 1933년에 이제 홍제목 씨 형제가 이제 순수 우리 자본을 가지고 국내 최대라는 게 굉장한 거죠. 그 당시면은 일제 강점기잖아요. 그 당시에 또 우리 순수 우리 자본으로 종업원 수가 1,000명이 넘어가니까. 아, 그 당시. 우리 조양방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력이 치열했다고 해요. 요즘 말하면 입사 시험이. 어휴, 엄청났대요. 드라마만 가면 한 집안이 피는 거니까. 이렇게 입사 경쟁률이 치열했던 조양방직. 당시 국내 순수자본으로 만들어진 이 공장이 어떻게 강화도에 들어서게 된 걸까요? 이 국내 최초라는 게 이제 그거예요. 강화도가 섬인데도 이제 그 1933년도에 전기가 들어오죠. 전화가 들어오죠. 네. 대한민국에서 핵심적인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강화도가. 대단한 거죠. 다리도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조양방직이 한창일 때 강화도가 어떻게 보면 전성기였어요. 인구도 뭐 지금보다 거의 두 배 이상이 많았었고. 아, 그 당시인데도? 그 당시인데도, 아. 예. 그러니까 서울 그 중심가하고 땅값이 똑같았대요. 예. 3, 40년대. 3, 40년대 당시. 예. 이렇게 직물산업이 번창했던 강화도. 하지만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합성섬유를 비롯한 섬유산업이 대구 구미 지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강화도의 직물산업은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60년대부터 이제 섬유산업이 이제 대구 구미 막 그쪽으로 네. 이제 합성섬유 그런 게 이제 너무 이제 보편화되고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몰락하죠. 그러니까 이 거대한 이 조양방직이 갑작스럽게 이제 쇠락의 길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강화 자체도 침체의 길로 접어드는 거죠. 60년대 후반 조양방직 공장도 문을 닫게 되는데요. 한동안 방치돼 있던 조양방직 공장터가 2018년 이용철 사장을 만나 새로운 단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 제가 이걸 처음 조양방직을 보고 어떤 이 압도적인 규모하고 그리고 이 트러스 구조죠. 그러니까 이 건물에 매료됐죠. 뭐. 이
이 아름다움, 망가져가는 거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과 국내에 이런 게 있다는 게 나는 그것도 강화도에 그리고 강화도니까 이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 어디 수도권 비슷하게 뭐 서울 근방 같으면 벌써 뭐 아파트나 뭐나 재건축하고 벌써 없어졌겠죠. 터도 안 남았겠죠. 그럼 이런 골조들은 다 그때 그 당시 거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거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강하고 네. 수리하고 다 했던 겁니다. 원형이 없으면 제가 이걸 손댈 이유가 없어요. 내부마저도 이제 거의 옛날 것들로 이제 이 공간에 녹아들어가는 그런 것들로 이제 애를 썼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이용철 사장을 만나 지금은 작품 전시관을 비롯해 카페, 야외 공연장 등등 복합 문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변전실을 설치미술로 전시해놓기도 하고 조향방직 직원들이 사용했던 기숙사를 카페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공장기계들이 놓여있던 30m 길이의 선반을 그대로 카페 테이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모습들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보니 옛날 언니 어렸을 때 간 화장실 딱 기다리고 있어.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이런 화장실 있었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둘러보다가 야외에 있는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 안에가 보통 화장실 같지가 않고 노래도 나오고 피아노도 있고 그래서 되게 특이한 점이 좋았어요. 워낙 유명하다 해서 네. 방지 공장을 이렇게 개조를 한 거잖아요. 근데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카페는 아닌데 신기했어요. 오늘은 1930년대 당시 강화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조향방지 공간에서 함께했고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유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칼에서 재미가 많아 보니까. 오산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오색시장이 지난 주말 시끌벅적했습니다. 바로 설맞이 떡국 체험 행사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여기 설맞이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의 발길을 잡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2,000원짜리에서부터 5만원짜리까지 무조건 절반을 넘지 않는 가격에 드리겠습니다. 500원 참가하실 분 손 들어주십시오. 500원. 500원! 기분이다. 오늘 첫 번째는 500원 드리겠습니다. 설 차례 음식에 꼭 필요한 사과부터 단감, 한과의 떡갈비, 사골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기다리는 거 있으세요, 지금 경매? 국비버섯, 떡갈비, 5,000원짜리, 500원, 500원, 1,000원이면 살 것 같아요. 전부집 떡갈비입니다, 수제 떡갈비. 5,000원짜리 경매 500원부터 가겠습니다. 오산의 지역 카페인 오색점만 있으면 누구나 경매에 참여할 수 있었고요. 200원부터 만 원까지 다른 곳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물건들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는데요. 아까 목이 빠지도록 떡갈비를 기다리는 분도 떡갈비를 손에 넣은 모양이네요. 젊은 사람들도 와서 이렇게 시장 즐기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딸이 단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오색시장에서 단감을 세 봉지를 샀는데 오늘 또 샀어요. 저는 여기 시장에서 살아서요. 너무 좋아하는데요. 오색장 화이팅! 저도 먹고 싶었던 떡갈비를 샀습니다. 계속해서 오색시장을 구경하던 중 웃음소리가 나는 곳이 있어서요.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겨봤는데요. 자, 우리 지금 어떤 거? 개 좋습니다. 한 손으로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개! 개! 아, 골! 아쉽습니다. 즉석에서 캘리그라피로 만들어주는 카드도 받고 투호 제기차기 같은 민속놀이 체험도 하면서 라면, 계란 같은 생필품도 선물로 받고요. 일석이조의 즐거움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네네. 아쉽게 계란 못 하셨어요. 아, 아쉬워요. 너무 재밌네요. 시장에서 이렇게 활동하니까 좀 더 친근하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올해 한 해 잘 풀릴 것 같아요. 2020년에 이 복절이 네. 어떤 거 담고 싶으세요? 저는 건강. 평소에 좋아하는 글귀가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내가 가는 길에 꽃을 심으면 그 길이 꽃길이 된다. 좀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꽃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직도 하니까 꽃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성공한다라고 썼습니다. 2020년에는 어떤 네? 노력하실 예정이세요? 일단 금연? 금연? 네. 가래떡 썰고 우리 아이들이 떡볶이떡 썰는데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 얼마 안 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족들과 뭐 친구 지인분들과
좋은 취업을 만들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드디어 대망의 떡국 썰기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예쁘고 일정한 모양으로 떡을 썬 가족을 한 팀을 저희가 스태프들이 돌아다니면서 볼 겁니다. 네, 예쁘게 썰 자신이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게 떨리는 것 같아요? 네, 잘 떨리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평소 떡 많이 썰어보셨어요? 많이는 안 썰어보고 옛날에 많이 썰어서 엄마랑 같이 할 때요. 네, 화이팅! 자, 여러분들 떡을 예쁘게 썰면 어떤 상품이 나갈지 여러분들 평소 요리 좀 해봤다는 주부들은 자신감에 넘쳤는데요. 하지만 요리와 거리가 좀 멀어 보이는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네, 떡썰기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떡국 모양 아니잖아요. 썰어본 적이 없어요. 먹어본 적은 많은데 그래서 그냥 예쁘게라도 썰어보려고요. 하시는 것보다 드시는 게 더 많으신 것 같아요. 하나밖에 안 먹어요. 아, 하나밖에 안 드셨어요? 오늘 이렇게 가족끼리 나와서 행사하니까 어때요? 아, 네, 재밌네요. 체험도 하고 공연도 보고 와서 재밌어요. 아, 네, 올해 뭐 가족들 다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뭐 올해도 돈 많이 벌고 좋은 일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제가 하는 일 승승장구해서 새로 공방을 좀 이전해서 이전한 공방에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 더 빨리 좀 제가 자격증 딸 수 있게 하는 게 저의 신년 목표입니다. 신년 소망은 이제 애들 어린이집 적응 잘하는 거? 다들 건강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오색시장 상인회장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도 오색시장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전통시장에 가면 이렇게 맛있는 먹을거리부터 즐길거리, 또 덤으로 선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지역화폐로 우리 마을 경제도 살리고 저렴하게 장까지 보시는 것. 모두들 즐거운 설명절 보내세요. 지금까지 오산브리핑 전은주였습니다. 만나요, 느껴요, 함께해요. 99.9 경기방송. 경기방송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귀성길 정체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동탄분기점부터 남사까지 13km, 안성분기점부터 북천안까지는 18km 구간이 길게 밀리고요. 이후로 천안휴게소부터 남이분기점까지 27km 구간이 많이 어렵습니다. 나란한 중부고속도로는 남이 쪽으로 중부 1터널부터 중부 3터널, 또 마장분기점부터 남이천나들목, 대소분기점부터 진천까지 밀리고요.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 쪽으로 광지원터널 부터 하번촌 터널까지도 5km 구간이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쪽으로 마성터널부터 양지터널까지 12km 구간이 길게 밀리고 이후로 호법분기점 부근 또 여주휴게소부터 여주분기점까지 어렵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양 쪽 남양지호금소부터 서종 또 조양부터 춘천분기점까지 밀리고 광주 원주고속도로는 원주 쪽으로 초월부터 동곤지암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고속도로 정보였습니다. 국도는 강원권으로 이동하는 교통량 많은데요. 먼저 6번 국도 경강로 따라 구리에서 홍천 쪽으로 남양주 조항교차로에서 양평 오빈교차로까지 밀리고요. 경춘로는 서울에서 춘천 쪽으로 남양주 세터삼거리 일대 밀립니다. 이후로 가평 청평 아래삼거리 일대도 밀리고 영동고속도로 후에는 42번 국도는 인천에서 원주 쪽으로 양지사거리를 중심으로 속도 좋습니다. 안성대로는 용인에서 천안 쪽으로 건지교차로 일대 정체고 서해안고속도로 후에는 39번 국도는 안산에서 아산 쪽으로 금곡삼거리에서 인광 6교까지 밀립니다. 중부고속도로 후에는 3번 국도는 성남에서 이천 쪽으로 광주 쌍둥 나들목 일대만 밀리고요. 43번 국도는 발안에서 수원 쪽으로 화성 덕리사거리를 중심으로 밀리는 곳 없습니다. 분당 수서로는 분당에서 수서 쪽으로 탄천나들목과 장진나들목을 중심으로 속도 좋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국도정보 이지연이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경기방송과 함께합니다. FM 99.9 MHz 경기방송입니다. HLDS FM 하루의 행복을 여는 수도권의 중심 KFM 경기방송 KFM 경기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KFN 경기방송 설 특집 교통 생방송 집으로 가는 길 7부가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주영 PD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말에 관한 속담이 참 많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쌀은 쏟고 주어도 말은 못 줍는다. 대체로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조심해서 해라.